광주 광역의원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이 되고 또 투표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6.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. 네, 지역에서는 정치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열세를 쥐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권 경쟁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형길 기자입니다. 6.1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은 37.7%. 불과 2개월 전 치러진 광주 대선 투표율 81.5%와 비교했을 때 40%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주민선택권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했다는 점이 꼽힙니다. 실제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지역구 20곳 가운데 11곳이 무투표 당선됐고 구청장이 투표 없이 결정된 광주 광산구는 33.3%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. 선거 전후로 기초단체장 정당 무공천과 기초의원 공천 제한 등 정치개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. 민주당도 선거가 끝난 뒤 첫 일성으로 정치개혁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. 투표율의 의미 또한 저희들이 아프게, 매섭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. 혁신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.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열흘이 다 돼가도록 국회와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와 공천 방식을 논의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. 오히려 공백 상태인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내 갈등만 요란한 상황입니다.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한데. 낮은 투표율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강화한 호남의 민주당.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율로 나타낸 민심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호남에서의 정치 지형 변화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